얘들아, 배고프니? 둘 중 한 접시에는 초콜릿이 있고 다른 하나는 보면 알 거야. 맛있게 먹어. 아무 냄새도 없는데? 좋았어. 둘이 동시에 열어보는 거야. 하나, 둘, 셋! 이게 뭐야? 초콜릿 전화기? 진짜 전화기 같아, 그치? 어느 전화기가 초콜릿이고 어느 전화기가 진짜인지 알 수 있나요? 내 거 진짜 전화기 같아, 릴리. 우와, 이거 대단한 걸. 뭘 기다리고 있어요? 먹어봐요. 역시 초콜릿은 맛있어. 내 건 맛없을 것 같아. 웃어봐, 릴리. 초콜릿. 깜짝이야. 얘는 어디서 불쑥 나오는 거지? 다음 맛있는 초콜릿을 맛볼 준비가 됐나요? 이번엔 뭘까요? 초콜릿 신발! 이거 정말 신발 한 짝이에요? 잠깐, 라나는 새 신발이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꼭 맞네. 하지만 새 신발이 이 초콜릿 신발처럼 달콤할까요? 그런 속임수의 속단이 말도 안 돼요, 릴리. 넌 정말 사악해, 라나. 뭐, 모양은 신발이지만 맛은 좋기만 하네. 맛있게 드세요, 숙녀분들. 우와, 그거 진짜 거북이야? 이거 초콜릿이야? 근데 네 거북이 너무 귀여워. 안녕, 꼬마 친구. 릴리, 안 돼! 그냥 장난이야. 훨씬 낫다. 그럼 초콜릿 거북이를 한 입 먹어볼까? 정말? 알았어, 안 먹을게. 우리처럼 친한 친구가 됐어. 둘 다 너무 귀엽다, 그치? 좋아요. 아직 초콜릿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. 우와, 작은 초콜릿 너트야. 그런데 볼트도 없이 너트로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? 그런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, 그치? 하지만 초콜릿 버전이 훨씬 더 낫지. 너무 세게 물지 말아요, 라나. 여기, 아까 내 렌치를 쓰면 되겠네. 그래, 적어도 뭔가에 쓸 데가 있겠지. 너무 맛있어. 그게 바로 초콜릿의 문제점이에요. 잠시도 한눈을 팔면 안 된다는 거. 이거 반지로 껴도 괜찮을까? 자, 이번 라운드는 라나와 릴리 모두 승자인 것 같네요. 이 요정 공주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해낼까요?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죠? 오, 초콜릿 시계가 케빈의 접시에 있네요. 와, 진짜 금시계 같아 보이는데, 그쵸? 거기서 똑딱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. 맛보기만 하면 돼요. 너도 한 입 할 거야, 비키? 아니, 난 이걸 찰 거야. 그것도 멋지네. 하지만 나는 이걸 맛보고 싶어. 오, 예. 이게 바로 지금 몇 시인 거야? 아, 맛있어 보이는데? 안 돼. 그만해. 내가 차고 있는 이 멋진 시계를 봐. 다음 걸로 뭘 골라볼까? 그래, 이걸 해야겠어. 서로 뚜껑 열어주는 걸로 하자. 좋아. 1, 2, 3, go! 오, 멋진 향수네.
이건 별로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상적인 냄새를 풍기네요. 예, 나 또 초콜릿이다. 와우, 그거 엄청난 양의 설탕 덩어리인데요, 비키?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어버릴 거야.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데? 이건 무슨 냄새가 날까? 아, 눈에 들어갔어. 아, 따가워. 케빈, 너 괜찮아? 오, 이거 봐. 오, 와우. 이건 초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? 다 들이마셔, 비키. 다 들이마셔. 좋아, 그거야. 오늘은 공식적으로 사상 최고의 날이야. 어제 왕자님이 글쎄 말이야. 오, 깜빡했다. 다음 라운드에 도전할 준비 됐어요? 저기 봐, 파랑색 비둘기. 케빈이 야바위하게 해둡시다. 야, 동작 그만. 너 받은 거 받고 불평하지도 마. 그래, 한번 해보자. 황금알? 그리고 또 황금알이네? 우와, 저게 진짜 금일까? 어떤 게 가짜일까 궁금해. 아니야, 내 거가 진짜일 거야. 내 생각엔 셋 세면 우리 같이 깨물어보자. 원, 투, 쓰리, 물어! 내 거는 초콜릿이야. 이야! 이런, 케빈은 진짜 알이네요. 익지 않은 알이라서 더 슬프네요. 빨리 누가 봉지라도 갖다 주세요. 미안해, 케빈. 여기 초콜릿 좀 먹을래? 너네 둘이 말이야.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래서 지금 벌 주려고 해. 뭔지 한번 볼까? 초콜릿 달팽이? 오, 이거 꽤 괜찮은 것 같은데? 한번 맛볼까요? 좋네요. 그래서 뭘 망설이는 거죠? 저기요? 거기 누구 없나요? 케빈, 답답해 죽겠다. 그냥 열어봐. 우와, 내가 본 것 중 가장 큰 민달팽이에요. 우와. 저기, 비키, 내 새 친구 만나볼래? 우와, 저 민달팽이는 스테로이드 하나? 케빈, 생각도 하지 마. 안 돼, 케빈, 제발. 난 좋은 사람이야.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고. 비키, 움직이지 마. 저 민달팽이가 네 얼굴을 먹어버릴 거야. 누가 이 미끄러운 것 좀 떼어줘. 오, 얘들아, 색 골랐니? 오, 괜찮은데? 한번 해보자. 어서 열어봐, 얘들아. 오렌지 캔디! 드디어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이 나왔네. 와, 비키의 접시의 사탕들을 보세요. 이거야말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음식이네. 좋아요, 마카롱 씨, 내 입으로 바로 들어오세요. 오, 이거 좋네. 너 건 어때, 라나? 이건 생양파 먹을 때와는 엄청 다른데? 와, 이 챌린지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야, 뭐야? 얘들아, 너무 많이 먹지 마. 너무 달아서 엄청난 복통을 겪을걸? 얘들아, 무슨 일이야? 또 다른 24시간 동안 한 가지 색깔 먹기 도전이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. 뭐? 오, 예, 시작되었어요. 불쌍한 벨라,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네요. 절대 안 해! 나 절대 그거 안 먹어! 좋아, 다음 라운드는 네 차례야, 라나. 치토스랑 오렌지 소다라고?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인 줄 어떻게 알고? 이걸 보고 반가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? 너가 최고야, 비키. 그 믹서기는 왜 필요해? 잠깐, 나 이대로 먹을게. 섞을 필요 없어. 이리 내놔. 그대로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면 집에서 만드는 건 별로네요. 어마어마한 주황색 식사가 되었어요. 이런, 보기에도 무서워요. 만약 제가 잘 몰랐다면 그냥 오렌지 주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. 다 네 거야, 라나. 이거 냄새가 딱 치토스 주스 맛이에요. 조심해요. 라나가 토할 것 같아요. 보기만큼 맛이 나쁘지 않길 바래요.